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어쩌면 울산광역시라는 도시는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에 명과 암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 아닌가.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몸담으시고 또 울산의 경제를 책임맡고 계시는 경제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은경입니다. 네. 근데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진척의 정도가 어떤지.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건데, 그러니까 애플과 현대의 협업이, 네, 그런 움직임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시장이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뭐 깜짝 놀라. 아니, 애널리스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글을 쓰시는 걸 좋아하시고. 네. 지금 보면 웬만한 최신 경제 뉴스는 다 깨고 계시니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죠. 울산의 경제를 책임맡고 계시는 경제부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조원경 부시장님을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한번 초대했습니다. 부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은경입니다. 네. 제가 광역이라는 말을 뺐네요. 괜찮습니다. 울산광역시. 그리고 김프로 옆에 유진투자증권의 한병아 연구위원께서도 저와 함께 오늘은 더블 MC로 자리를 하셨습니다. 울산이 사실은 참 이 많은 신사업들을 시장님 이제 들어오시고 나신 이후로, 네, 중앙정부하고 코드를 맞춰서 굉장히 선두에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척의 정도가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네, 사실은 뭐 신문이나 이런 보도를 통해서만 접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굉장히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부장님. 저 되게 긴장되지만, 그 산업 메카로서 울산시의, 네, 경제 분야에 대해서 제가 소신껏 발언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조은경 부시장님이 사실은 지금은 울산광역시의 경제를 책임맡고 있는 자리에 계시지만 굉장히 유명한 중앙경제 고위공무원을 하셨어요. 경제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몸담으시고 또 해외 쪽으로 우리 경제가 뻗어나가는 그 가교 역할도 오랫동안 하셨고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여러 다방면에 관심 영역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저는요, 사고가 좀 열려있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네. 책은 좀 많이 쓰는데, 그 누구나가 사실 그 잘하는 게 있고 또, 네, 누구나가 사실 스트레스를 푸는 게 있습니다. 네, 저는 글 쓰는 걸 가지고 스트레스를 풉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뭐 저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요. 어쨌든 오늘의 그 조은경 부시장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 산업구조도 많이 변화하고 있고요. 근데 어쩌면 울산이라는 도시, 울산광역시라는 도시는 우리 산업구조의 변화에 명과 암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 아닌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들을 쭉 풀어보다 보면은 우리는 투자의 아이디어도 거기서 굉장히 많이 얻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 또 길게 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런 시각도 우리가 좀 갖출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특별히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진행을 해야 되니까 A, B, C, D, E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제가 뭐 울산의 그 산업
방향을 이제 ABCD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예. 사실 뭐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경기 민감주라는 것도 있고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뭐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네. 이런 업종도 있습니다. 근데 울산은 어찌 보면은 경기 민감주에 해당하는 도시였습니다. 네. 울산이라는 곳을 이제 경기 민감에서 좀 더 평탄화시킨다고 할까요? 그 이제 굴곡지는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면서 제 울산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항상 많이 했습니다. 네. 최근에 울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런 와중에 인구도 줄어들었고 조선된 사업은 여전히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 다 인정하고요. 변명 같지만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변곡점을 이룰 수도 있을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저희가 쓰는 어떤 그림은 울산의 잠재 성장력을 키우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후장대 사업으로서 울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중후장대 사업이 IT라는 걸 만나서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변혁.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울산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뿌리 산업에 디지털이 이 색채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가. 네. 그리고 울산에서 이제 바이오 이런 부분도 하고요. 뭐 AI 이런 부분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했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네. 그런 울산을 말하고 싶고요. 네. 차례대로 A부터 얘기를 네. 할까요? A를 울산을 대표하는 게 뭐냐? 오토?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A는 울산 자동차라 해서 오토. 네? 뭐 저는 A 앞에서 M자를 꺼내는 게 되게 무서운데 예. 저는 이제 A를 AI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근데 뭐 AI는 울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생각했을 때 이게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이제 모바일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바일 폰인데 이 모바일 폰하고 모빌리티 저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 있어가지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는 이게 그 바퀴 달린 스마트폰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2차 전지도 거의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 봤을 때 AI라는 것이 코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 코어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고요. AI 관련되어 있는 회로가 잘 윤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응용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네. 응용 부분에서 이거를 바이오에도 접목시켜보고 제조업에서의 공정 개선에도 접목시켜보고 자율주행에도 접목을 시켜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는 자율주행에 포커스를 이번에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번에 그 애플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거 지금 굉장히 화제예요. 현대차랑 하냐 뭐 기아랑 하냐 뭐 딴 데로 가냐. 주식시장에도 뭐. 제일 큰. 그렇죠. 아, 한의원도 그 관심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네. 아니, 실제로 네. 그런 움직임이 좀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과 현대의 그런 협업이 사실은 네. 뭐 보도로는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네. 뭐 그 기자분들도 일부에서는 뭐 이미 진행 중이에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뭐 최근 추측인데요. 뭐 그 기사가 났었을 때 현대 자동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이라는 데가 그런 기사가 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시장이 저번에 LG전자도 그렇고 LG전자가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가
현대자동차가 저희 그 울산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 최대 애착을 가지는 회사가 현대차 그룹일 수밖에 없고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애플하고 협력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현대가 가져왔었을 때 굉장히 협력해가지고 좋은 브랜드가 되어서 아 이거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현대차 주식이라든지 모비스 주식이라든지 만도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주식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야, 그 플랫폼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애플 같은 회사가 지금 파운드리 그나 아니면 폭스콘이나 이런 것처럼 자기들이 그 지배하고 거기는 뭐 브랜드도 없는 거 이런 것처럼 현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기우도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기우 쪽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미 올해 전기차로서 자체 플랫폼, 양산 플랫폼을 또 개발하죠. BGMP라고 하죠. 예, 예, 그렇죠. 네. 뭐 우리가 800만 대라는 자동차를 국내하고 해외에서 만듭니다. 400만 대는 해외에서 만들고요. 400만 대는 국내에서 만듭니다. 300만 대는 수출을 하고요. 그중에서 100만 대는 내수로 사용합니다. 네. 그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야, 현대차라는 브랜드는 이미 자동차에서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뭐 폭스콘이나 파운드리 그 반도체 업체나 이거와는 전혀 다르고요. 저희는 현대차가 여러 그 업체들로부터 이미 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현대차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애플하고 어떤 협력을 했었을 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대차한테 절대적으로 현대차의 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도시인 울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시점에서 제가 울산 한번 알려보겠습니다. 울산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인정한 세계에서 9번째 가는 제조 혁신 도시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 가는 제조 혁신 도시입니다. 이게 2020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어떤 기존의 전통산업이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해왔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하고 애플하고의 그 협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제가 외신 보도 중에서 이제 딱 의미 있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현대가 만약에 애플하고 하게 되면 현대는 바긴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그거 명확하잖아요. 저희 미국에서 보면 뭐 사실은 현대는 약간 싸구려 브랜드 많이 좋아졌지만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그래요. 근데 이제 애플하고 해서 뭐 연간 그래도 뭐 10만 대 이상 만약에 차를 만들게 된다면 뭐 당연히 바뀔 거예요. 그리고 애플은 당연히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 박스콘만 하더라도 자동차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뭐 있겠어요. 뭐 AS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포인트로 봐요. 우리가 3천이라는 종합주가 지수를 뚫은 이유가 대한민국의 현대차와 같은 LG와 같은 SK와 같은 그런 제조 능력 미래로 가더라도 제조는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기에 우리나라가 진짜 완벽한 국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된 거고 사실은 그 중심에 이제 우리 울산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그 앱티브라는 회사를 이렇게 자율주행 너무 잘 너무 잘하시네. 내가 무슨 그 울산스턴 현대자동차 매일 회의하신다니까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로봇 대사 그다음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전지 밸리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소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그러죠. 그게에서 어떻게 하면 내구성도 그 확보하고 가격도 다운 시키면서 이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서 모빌리티 혁명에 있어 가지고 울산이 선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도 저한테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다 그냥 전기차 때문에만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좀 뭔가 좀 자기들만의 어떤 그 이 컬처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좀 다른 생각할 수도 있다. 수소차는 협력 대상이 안 될까? 이런 이제 질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플은 사실은 원하는 것은 자기의 플랫폼을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는 현대차라는 하드웨어는 제공하지만 근데 이 수소 플랫폼을 이용하는 헤비 유저들은 사실은 승용차보다는 상용차가 많아요. 네. 뭐 한번 횡단을 하게 되면 안에서 그 생활을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분명히 아마 애플이 하게 되면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도 현대차의 플랫폼이 뭐 수소는 넘버원이니까 아마도 그것도 동시에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리즈너블한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부사장님이 한번 아니, 왜냐하면 또 우리 부사장님이 우리 여기도 두 번 오셨던 김세훈 부사장님하고 또 네 회의도 하고 하시니까 아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수소 전기차를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까 자율주행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애플이 뭐 처음에는 뭐 타이탄 프로젝트 해가지고 뭐 전기차 얘기 나오고 하다가 뭐 자율주행차 얘기하는데 사실 그 저희가 자율주행차 3단계에서 5단계를 저희 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를 보고 뭐 4단계에서는 뭐 뇌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제 그래도 이게 AI적인 관점을 보는데 사실 이게 AI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그렇죠.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 솔루션을 해결하는 네. 회사야말로 가장 넘버원인 회사가 될 거고요. 그게 애플이든 구글이든 어디든지 콜을 할 겁니다. 근데 현대차는 그런 에너지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수소 연료전지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울산도 뭐 2차 전지 밸리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수소차가 고용적인 측면에서는 부품이 더 많고 또 아까 그 애플이 그 자율주행을 했었을 때 이게 수소 전기차 쪽은 유망한 게 2차 전지보다는 전기차보다는 오래 달릴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포커스가 많이 잡힌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니 왜냐면 요즘 느낌이 확 오는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네? 이런 친구들이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들잖아요. 네. 거기 백업 파워로 수소 연료전지를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예. 일각에서는 저는 이제 그 완전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저희가 수소 연료전지라는 부분을 그동안에 이제 수소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모빌리티 부분에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발전이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남아도는 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분 같은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랬을 때 지금의 현대자동차는 그 모빌리티에 국한되어서 수소 연료전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현대 모비스하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2030년에 수소 전기차를 한 뭐 50만 대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수소 연료전지 스택은 뭐 70만을 생산하겠다는 이런 어떤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분명히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서 현대가 어떻게 그렇군요.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 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 150년 역사에 굉장히 큰 변화가 뭐 몇 년 전 특정한 해를 뽑긴 뭐하지만 어쨌든 작년 올해 엄청난 변화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저성장에 특히 자동차 생태계에 있는 부품 업체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흑자도산 한다는 얘기까지 다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면 야 미래가 있어까지는 들어갔는데 이걸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볼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그 후단에 있는 에너지 생태계를 새로 만드는 그걸 그려놓고 보니까 아 도시가 그러면 울산이네. 그렇군요. 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그죠? 선바, 프램, 지게차. 네. 드론, 네. UAM, 예. You name it. 울산시는 상장 안 하나? SK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SK. 저희는 수소 생산이 그 뭐 절반이 넘습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이라고 해가지고 네. 고정식 해상 풍력이 아니라 부유식 해상 풍력인데 이거는 진짜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높이 뭘 올리고 거기 위에다가 뭐 터빈도 만들고 뭐 이렇게 블레이드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바다에서 바람을 풍력 그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국가 에너지 계획 그 3020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2030년 되면은 20%의 어떤 재생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울산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는 부유식 풍력을 울산에서 원자력 그 6개를 짓는 6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전기를 그만큼 생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이 그 풍력에 담당하는 거에서 33.3%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가 재생에너지의 20%에서 그중 20%를 풍력이 담당하는데 그 풍력의 20%에서 33.3%를 울산이 담당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사실은 그 에너지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수전에서 그린 수소를 또 생산합니다. 네. 그러면 그린 수소를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소를 가지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화학회사에 가가지고 이 수소를 가지고 또 이렇게 수소를 가지고 이게 뭐 그 해서 나오는 제품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제품을 가지고 수소를 만들기도 하지만 네. 수소를 활용해서 또 제품을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영실공이 저희가 부유식 해상 풍력과 그 수소 경제를 통해서 울산이 한 걸음 높이 올라갈 거고요. 대한민국이 또 한편으로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또 우리 울산을 대표하는 그 생태계에서 아까 소장님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주종의 관계로서의 어떤 생태계가 아니라 보호라는 부분도 아니라 네. 하나하나의 어떤 그 주체들을 키워주는 그런 생태계 경제, 네. 그 생태계 경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울산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 원래 ABCDE로 나가면서 A에서 AI에만 그 우리가 설명을 들을 줄 알았더니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네요. 야, 우리 저 뭐, 한명학연 뒤에 내가 뭐. 이래서 불렀다. 또 여기가 또 한국 풍력의 또 대가 아닙니까? 뭐, 너무 시간이 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는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제가 이제 뭐 B를 얘기를 예. 할까요? B는 뭡니까? 배터리입니까? 예, B는 뭐 배터리라는 건 앞에서 A를 했었을 때 예.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저희는 이제 바이오 헬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오 헬스. 예. 그러면 바이오 헬스인데 울산이 뭐가 뭐 그래서 바이오 헬스는 우리는 송도 이런 데가 생각이 나네. 예, 그럼 바이오 헬스에 뭔가 있어. 예.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바뀌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저 어떤 분을 그 과학 기술 관련돼 가지고 장관급 한 분을 지명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은 게놈에 관해서 그 처음으로 연구하신 분입니다. 예, 그분 왜 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일루미나라는 회사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일루미나라는 회사가 왜 유명하죠? 유전자 그 해독하는 그 장비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울산은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 게놈 만명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네. 게놈 유전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유전체인 게놈을 가지고 사람의 몸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바이오의 방향은 네. 프리시즌 메디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오바마 대통령이 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몸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제 그 유전자적으로 유방암에 잘 걸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먼저 절제했죠. 절제했죠. 네. 그러니까 그처럼 유전자를 관련 한 바이오 헬스 부분이 뜰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 액체 생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피나 뭐 이런 걸 통해서 DNA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정보에서 이제 한국인의 저희 같은 경우에 그 만 명을 가지고 표준된 어떤 게놈 지도를 보고요. 또 개개인 예를 들어서 뭐 만 명의 저희 만 명 찾지만은 김동환 소장님이나 한명 애널리스트 원하시면은 저희가 그 유전자 해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더해서 한국인 엄청 비싼데요. 예, 그거 원래 이제 그게 비싸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처음에 그게 1990년에서 2013년간 이게 할 때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만 불이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38만 불? 예, 그렇죠. 그러면 한국 돈으로 4조 1000억 원입니다. 아니 38만 불이 아니고 38억 불.
38억 달러. 38억 달러. 예, 시장, 예.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는데 예, 예. 처음에 한 명.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그 한국 돈으로 지금은 10만 원 정도로 일루미나가 내렸습니다. 약간 아, 지도를 그리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 예, 한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하는데. 네, 네. 한 유전자를 분석해서 유전자, 예, 사실 이게 32억 개의 유전, 뭐, 쌍으로, 뭐, 이제 사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32억 개가 있습니다. 이 32억 개를 쭉 나열해서 이걸 해독하려면은 이 컴퓨터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팅이 요구되는데요. 저희가 407억 달러를 국비하고 CB를 넣어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가지고 뭐 진단도 해드리고 맞춤형 처방도 해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어떤 경우에 따라서 오이를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유달리 어린애가 오이를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는 유전적으로 봤었을 때 쓴맛을 싫어하는 그런 유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은 그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게 맞는 처방을 해줘야 되고요. 제가 약물에 대해서 오남용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하지 않고 네. 이 사람 이런 유전체를 가진 집단에는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동반 금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약 처방약을 제대로 줬었을 때 그분 사람들이 잘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세상은 이제 유전자로서 물론 저희 줄기세포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전자를 통해서 예방의학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장 맞는 맞춤형 처방을 해준다. 그게 이제 비의 바이오 헬스의 울산의 방향이고요. 네. 그게 대한민국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이오 헬스 하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코로나 백신 치료제 아닙니까? 네. 거기에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희가 이제 진단키트 해가지고 이제 그 저희 뭐 콧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거, B라는 거, C가 나오면은 이게 코로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변이가 발생하면은 A하고 B만 나오고 C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코로나 아니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 전장 유전자 전체로 하면은 이 사람이 코로나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PCR이 아니라 다른 분석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가면 갈수록 울산이란 도시가 내 생각하고 좀 다르네요. 쇠락한 공업 도시, 얘는 한국판 러스트벨트 아니야 이거? 아닙니다, 저희가 네? 정말 변신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C는 뭡니까? 씨는 사실 저희가 뭐 울산이랑 특유한 건 아니고요. 그럼 울산은 제조업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클라우드 저희는 그 5G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클라우드는 저장에 하는 거고 5G는 이제 그 전송하는 쪽이긴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아까 자율주행이던 이런 그 아까 말하는 게놈 유전자던 이게 네. AI가 연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AI와 가장 그 뭐 생각할 수 볼 수 있는 것은 클라우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세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파고 얘기했는데 그 구글에서 또 이게 그 의학과 관계된 또 그 네. 그 이게 또 AI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각 회사들을 자세히 보면은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 헬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리고 다시 보시지만은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것들도 네. 바이오 관점에서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울산에서도 이렇게 제조 공정을 하다 보니까 제조 데이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G나 이제 클라우드나 네. 이런 것들의 어떤 컴퓨팅 파워가 잘 되어서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구현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이렇게 그 실체
현실을 가상의 모델로 옮겨서 정말 힘든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보는 것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까 클라우드가 또 중요한 게 에지 클라우딩이라는 에지 클라우드라는 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의료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0.1초 초지연성, 그러니까 0.1초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커넥티드 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그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 이게 클라우드 저까지 가기에는 좀 먼 거리라서 네. 가까운 거리에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또 사고도 방지하고 이런 어떤 정확성을 기할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고요. 뭐 이제 그 뭐 제가 그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또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어떤 재택근무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또 뭐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회사들이 클라우드 회사로 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MS Teams라는 그런 그 회사도 그 자회사도 있고요. 이렇게 그 클라우드 관련해 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있고 저희가 5G 이런 거 하면서 울산 역시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 시티 그다음에 AR이라든지 VR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을 잘 구현하고 싶습니다. 울산 내가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어떤 뭐 특구 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지 않나요? 네, 울산은 특구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수소 모빌리티, 수소 그린 모빌리티 특구하고요. 얼마 전에 저희 경제자가 교육청이 이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 강소 연구 개발 특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2차 전지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 자원화라 해가지고 탄소 중립 차원에서 이산화탄소 가지고 탄산칼슘 만드는 그 특구도 있었고요. 네. 게놈 규제 자유 특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울산 지역 내에서만 그렇게 규제 자유 특구를 해서 그 한국에서의 어떤 테스트 베드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요. 네, 뭐 다른 특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든 네. 뭐 지금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뭐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차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대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울산 내에 이제 뭐 생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미래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오버랩되는 기간에는 사실 좀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한 그 시간을 완전히 좀 전환이 돼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는 시간을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부유주의 장풍력을 2030년을 얘기했지만 네, 저희는 네. 지금 그 많은 기업들이 그 외국계 물론 투자자들입니다. 토탈이라든지 맥컬이라든지 네. 이런 쪽에서 이미 돈을 작년에 5천만 불도 투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상으로는 뭐 지금 말씀드리면 참 믿지 않으실 수 있는데 36조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게 6기가가 다 되면요. 네, 그리고 네. 여기는 울산을 단순히 울산에서 부유지 해상풍력을 한다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울산을 전진 기지로 삼아서 그 아시아로 넓혀간다는 전진 기지로 네.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출한다는 거. 울산이 조선해양 플랜트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경험들이 이런 부유지 해상풍력을 뜨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뭐 사람들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분명히 밝히는데 저희가 매년 그 부유식 해상 풍력 관련한 컨퍼런스 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직접 오셔서 저희가 하는 것들을 직접 보셨는데 그분들이 관심을 왜 가지느냐. 그분들이 돈이 안 되는 거를 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그 스코틀랜드나 그 노르웨이 이런 곳을 다음으로 지금 실증화를 뭐 스페인에서도 하고 있고 VG 해상풍력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곳이 아니라 제3의 진짜 실증화가 되고 뭐 시제품 만들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데스티네이션이 될 곳. 이거는 울산이다. 울산에 가지고 있는 바람의 이게 그 풍향이라든지 바람의 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이게 어민 보호라든지 군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울산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쪽에서 했던 터빈을 만든 거라든지 이런 각종의 노하우라든지 뭐 두산중공업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외국 업체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지를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멋진 그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고요. 그래서 발전도 일으키고 그다음 그린 수소도 만드는 그 하이드로젠 이코노미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미래를 그려봅니다. 그러면 그쪽은 그 어민들 제일 네. 이제 사실은 해상풍력 하게 되면 네. 어민들이 민원. 항상 마지막에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제 뭐 타협도 해야 되고 뭐 일정 보상도 해야 되고 이런데 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을 드리시기는 뭐하지만 저희가 조합 비슷한 거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기금도 넣어서 어민들 보상해주는 것도 하고 있고요. 어민들 중에서 일부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상당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간을 얘기했는데 4, 5년 지나면은 해상풍력에 있어가지고도 가시적인 성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보일 거고 그 이전에 투자하는 돈의 수를 가지고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수용성, 사람의 수용성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 예, 기후 변화 협약 가는 겁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리백 해가지고 뭐 SK 이런 데서 뭐 치고 나가는 것도 있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그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부분하고 카본 그 뉴트럴이라는 부분은 이게 비가역적인 거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 중에 왜냐면 이제 우리 한병화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꽤 그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도 하고 하물며 중국의 시진핑 그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도 2060년입니까? 탄소제로 네, 그 발표를 했고 근데 그게 유럽의 전유물이었던 환경에 대한 그 산업적인 드라이브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인 미국, 중국이 동시에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까 비가역적이라는 저는 더 한 번은 불가항력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기술의 수용성 같은 것들이 10년 전, 15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그럼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산업의 생태계로 적극 키워서 이 고용의 문제에 굉장히 이게 그 좋은 조건 아닙니까? 새로운 생태계라니. 사실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경제부시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 예를 들면 이런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사실 고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울산시 제일 처음에 내려오면서 참 고심을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뭘 한 게 꼭 해야 되지? 딱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사실 자동차 산업도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 산업의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틀어주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그 수소차 한 대 팔면은 넥소 한 대 팔면은 4천만 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소가 지금 킬로그램당 7, 8천 원 하는데 생산원가가 한 3천 원 하고 울산은 배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배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줄어들지만은 한 뭐 배관 수송하는데 2천 원 정도 들고 그 다음에 마진 하는데 2, 3천 원 하실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조금도 주고 뭐 이러는 과정이 굉장히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수소하고 그 배터리 그 2차 전지를 보면서 야 이게 전장화 전동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부품이 지금 한 3만 개 있던 게 2차 전지하면 15,000개로 줄어들고 네. 수소는 물론 2차 전지보다는 고용의 그런 부분에 부품은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뭔가 하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없어질 그 2차 전지로 되면서 전기차가 되면서 이제 없어질 부품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2차 전지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또 뭐 수소차의 어떤 밸류 체인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새로운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 AI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새로운 일자리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줄어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늘리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렇게 하면은 무책임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그 산업의 경쟁력을 네. 높여야겠죠.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선박 또 현대중공업 자체도 네. 연료전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네. 선박에도 연료전지가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 2002년을 조선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요. IMO 2020이라는 게 해서 친환경적으로 네. 탈항류에 대한 어떤 그 친환경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 해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울산이 테스트 매더가 되어서 이 수소 경제를 이끌어 가니까 울산이 이것을 잘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고용노동부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용 그 위기 지역 선제 패키지라 해가지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차 전지로 인해가지고 올 그 고용의 어떤 파급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면서 우리가 네. 기업과 정부와 연구소와 이 산학연정이 합쳐서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용위기 선제 패키지라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울산에서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사실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리아 프리미엄 이제 히스토리컬리 처음 왔잖아요. 요즘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아 이게 예전엔 제가 항상 이제 그린 수환 하면서 그렇죠. 안 좋 우리나라가 늦게 전환하면 안 좋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이제 했었는데 요즘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고 그리고 현대, SK, LG 이런 그룹들의 변신을 보면서 야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대표도 없이 울산 이런 쪽에도 앞으로 조금 그러니까. 희망이 밝지 않겠느냐? 아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 네. 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온다. 네, 대한민국 기업들이 잘하고 네. 뭐 또 어쨌든 우리 그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 뭐 우리 부시장님 같은 이런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뭐 깜짝 놀라. 아니 애널리스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글을 쓰시는 걸 좋아하시고 네. 지금 보면 웬만한 최신 경제 뉴스는 그러니까. 다 꿰고 계시니까. 아니 우리 깜짝 놀랐는데 옆에서 보니까. 아 대단하시네 진짜. 제가 저 고위 공무원이라고 아무나 안 모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정도로 해외하신 분들은 네? 잘 없으시죠. 그러니까. 네, 근데 울산을 좀 오래 하셔야 되겠어요. 울산이 완전히 터널업 될 때까지. 저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울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울산이 그 이제 그냥 제조업만 말하자면은 1위 그 석유화학 39가 자동차 그다음 비철금속 12 조선 8 정도로 이렇게 대충 보면 되는데 네. 그 중에서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가 대한민국의 미래하고 연관되고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요. 그래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그룹들 그다음에 SOIL 롯데케미칼, 그 SK에너지, 고려아연. 그렇죠. 예, 뭐 저희 그 울산에 울산만 잘 파악해도 예, 웬만한 회사들 그리고 뭐 세진중공업이니 뭐 굉장히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회사들 그리고 크리노믹스라고 또 상장한 기업도 있고요. 네, 네, 네. 그런 회사들이 잘 헤쳐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야, ETF 울산 ETF 하나 만들면 되겠다. 울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네. 네. 그 예를 들면 네. 상승률로만 보면 기업의 입장이긴 하지만 고려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연이 어쨌든 글로벌 재련업체인데. 네. 보세요. 저희가 이제 동박이라는 그게 굉장히 그 2차전지에서 많이 쓰이는 핵심이죠. 그렇죠. 들어서 핵심이라고요. 네. 고려연이 있죠. 저희가 이제 뭐 후성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후성도 참 울산에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저희가 SM랩이라고 네.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이제 상장은 되지 않았지만 이제 그 유니스터 교원이 하시는 분인데 이게 그 에코프로비엠 네. 습식 공정을 하는 겁니다. 오. 네, 이제 여기는 근식 공정을 해요. 네. 물을 안 쓰는 거. 네. 물을 안 쓰고 양극재를 만드는 네.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저희는 다각도에서 이 그 밸류 체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소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소 자율 운행 버스를 네. 5차원 1번을 가지고 저희가 할 거고요. 울산 태화역을 수소 스테이션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수소 트램이 가는 걸 할 거고요. 트램도 지금 그 계획은 확정돼 있으신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입니까? 저희 2027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 울산 화재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저희가 UAM 그 규제자유 특구에서 UAM을 할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그 20층 이상으로 이게 물 그 호수를 끌고 가는 그렇죠. 것도 힘들고요. 그렇죠. 또 위에서 헬리콥터 가지고 물을 뿌릴 때도 이게 정확도가 떨어져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UAM 이런 걸 가지고 이 그 화재를 해보겠다는 것을 저희가 규제자의 특구로 이번에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사들이 얘기를 엄청 너무 많이 듣고 싶은데 그래도 ABC가 갔으니까 D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에서 블록체인 작년에 디파이라고 분산형 금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뭐 블록체인 하면은 중간자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아까 그 디파이에서는 이게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뭐 그 암호화폐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든지 뭐 어떤 걸 주고 암호화폐를 받는다든지 이런 시장이 형성된 게 디파이라는 게 있고요. 네. 암호화폐나 이런 블록체인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다고 하지만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앱 시장 같은 것도 있어서 게임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샌드박스 게임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게임 통해서 내가 이런 거 여기서 그 게임 해가지고 어떤 그 보상을 받고 그런 것들 교환하고 그런 어떤 마켓이 열리는 거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이는 이미 저희가 에너지를 다 수소화라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를 할 때 신에너지는 수소를 말하는 거고요. 네.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 울산에서는 웬, 하이드로젠 솔로 파워나 아니면은 태양광 이게 미터 할 때 저희가 이제 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에너지의 그 역사를 써가지고 있고 울산 한 개 얘기 안 한 게 있는데요. 동부가 오일 가스 허브라 해가지고 해서 저희가 SK 가스라든지 이런 회사들 참여해서 LNG를 LNG 벙커링도 하고요, LNG 그를 사고 팔고 하는 거래를 할 겁니다. 허브, 예, 허브 역할을 저희가 금융 허브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영실공유 오일 가스 허브를 하고요. 저희가 그걸 북한에서 할 건데 남항은 그 훗날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은 수소를 거래하는 그런 곳으로서 수소 허브로서 수소 허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그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수소를 지금 이제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이제 수입할 그린 수소를 수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어쨌든 뭐 저장 탱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수송하는데 이게 다 선박들이잖아요. 그럼요. 네, 지금 뭐 저희는 모빌리티를 넘어서 수소 타운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울산을 주고 ETF 하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데 단기적으로 뭐 어떤 프락츄에이션이 있는 거는 저희가 유가에 민감한 경제라는 것 때문이지 그렇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유가가 아니라 다른 포트폴리오를 다양한 것으로서 만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기업들이 그런 거 제가 분석하는 기업도 엄청 많네요. 울산에. 아니 예를 들면 자동차 다운된다 뭐 네. 조선, 화학 다 그런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가 러스트벨트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피츠버그니 뭐 네. 네. 이런 데 다. 근데 여기가 부활해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네. 치고 나오니까 금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의 정책은 있었고 네. 네. 그걸 이제 사실은 기업들이 약간 터부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하다가 네. 이제 뭐 현대, SK, LG 다 이제 이런 전환을 얘기하면서 치고 나오다 보니까 생산고 좀 근데 저희 그 네.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요. 뭐 그 한국 에너지 관리 공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에너지 관리 공단이 산자부의 어떤 역할과도 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네. 발전과 관련되는 권한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연료전지 가지고 발전을 일으키겠다. 뭐 이런 것을 SK가스라든지 뭐 SK그룹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전부 이제 한국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뭐 부지적 해상풍력이라든지 수소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관리공단하고 많은 그래요. 협조를 할 것입니다. 어때요? 네. 근데 부사님 이제 저 울산 가신 지 1년 좀 넘으셨죠? 네. 좀 변화를 좀 체감하십니까? 이건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경제부시장으로서 지금 쭉 설명해 주셨으니까 네. 그냥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서 이제 상주하시니까 네. 한 1년 어간의 어떤 우리나라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산업의 생태계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체감하니까 불산에서 24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리고 많은 기업들과 미팅하고 그죠? 고민하는 그 분의 입장에서 야, 1년 전에 비해서 뭐가 좀 진짜 변하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그 전에 울산에 내려오기 전에는 그 글씨 경제나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요. 또 그다음에 뭐 디벨롭 뱅크에서는 미시를 했지만 그 어떤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울산에 오면서 야 산업을 보면서 야 내가 울산에 와서 이렇게 국가가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고 내가 이런 그 울산의 산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뿌듯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 과잉 생산되었고 굉장히 미래가 밝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네. 있었다는 것을 뭐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자동차도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조선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코로나라는 부분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였고요. 코로나를 넘기고 한 1, 2년을 지나고 봤었을 네. 때 저는 사실 코로나만 없었다면은 울산 경제가 좀 더 나아졌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울산의 잠재력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잠재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아, 저도 사실은 왜냐면 이제 예전부터 저는 사실 저는 이제 국장님이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기획재정부에서 국장님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금융맨이었으니까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울산 부시장이 되셨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조원경 국장님, 조원경 그 부시장님 그러면 저는 예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냐면 식탁의 경제학자인가? 네. 예, 그 책을 제가 아주 재밌게 책을 한 일곱 여덟 권 쓰셨을 거예요. 그 중에 네. 몇 권은 굉장히 그 반향도 있고 베스트셀러. 그래서 대박하시구나.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그냥 그 이 공무원 거의 공무원을 모시면 사실 진행자로서 좀 사실 겁이 나는 게 그렇죠. 네. 아 그냥 똑같은 얘기를 그죠? 그리고 막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같이 오잖아. 막 수행해가지고. 네. 아 그런 게 나는 좀 별로 체질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네. 우리 이제 제가 섭외를 할 때 그 약간 그래도 준비를 하고 있었어. 마음의 준비인데 오늘 같이 점심 먹었는데 가방 쌩 내고 목폴라 해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한병화 위원하고도 사실 얘기를 하시면서 한병화에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실물 경제 그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굉장한 조예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 근황을 여쭤보다 보니까 이게 울산 부시장님이 이런 책을 쓰시나? 넥스트 킬러 앱이라는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네. IT 출신인데 저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울산에 그 디지털이라는 색채하고 네. 그린이라는 색채를 입히면서 네. 우리나라의 산업이 바뀌고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은 저희가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하는데 네. 그 용어가 뭐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그런 얘기는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와해된 오프라인, 뭐 또 더 촘촘해진 비대면 세계에서 급변하는 기술 생태계가 있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면은 투자의 향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는 생각도 되고요. 울산 같은 쪽에서 보면은 아 이렇게 방향성을 트는데 그 스타트업들이 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아까 어허. 제가 말씀드렸던 ABCDE는 예. 어째 보면은 2011년에 킬러 앱으로 주목할 수 있는 투자나 스타트업의 어떤 등목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킬러 애플리케이션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킬러 앱 뭐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거 아니면 또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자체가 너무나도 그 인기가 있어서 시장의 판도를 재편하고 그다음에 투자 금액 대비 몇 배나 수익을 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저는 이 책에서 그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킬러 앱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느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킬러 앱이라고 얘기했을 때 처음 쓰는 용어가 비즈테크인데 사람들이 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킬러 앱은 그 이메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 책에서도 그러면 이메일은 과연 저격될 것인가? 왜냐하면 킬러라는 것은 나오지만 누군가에 또 저격되는 운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 처음에 나오는 토픽이 우리 누구나 죽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이건 자본주의 속성에서 내가 죄를 이겨야지 하는 경쟁의 속성을 누구나 죽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걸로 하고요. 처음에 마지막에 이제 킬러 앱의 조건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 조건에서 냉혹한 킬러라도 인간에 대한 어떤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트렌드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네. 그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찾을 때 어떤 사용자 배려라든지 더 멋진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AI라는 아까 보이스 인터페이스의 그 UI라는 그게 마주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자율주행차 나중에 가서 정말 애플리케이션을 막 이렇게 하면서 작업도 하고 물론 지금 금지되어 있겠지만 나중에는 풀리지 않겠습니까? 의료 사업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을 때 그때 많은 애플리케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그 AI가 주는 자율주행차에서 누릴 수 있다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저물가 뭐 지금 물론 이제 뭐 물가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마이너스 금리 뭐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성장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좀 그런 얘기 말고 좀 미래에 좀 긍정적인 걸로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에서 유를 이뤘고 성장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가는 어떤 가치들은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많이 줌이라는 거 천만 명이 쓰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육 그다음에 미팅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그 건강 앱들도 보면은 저희가 하면서 거기에서 각종 정보가 나오고 그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사람들한테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울산도 그런 어떤 중후장대한 사업이 아니라 그 중후장대 사업에 이런 디지털과 그린의 그렇죠. 어떤 색채를 입혀서 더 나아갈 수 그러니까. 있는 사회를 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굉장히 의외의 어떤 그 분석의 틀도 갖고 계시고 또 미래에 대한 통찰을 또 이번에 넥스트 킬러 앱이라는 그 저작문에 담으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홍경 부시장님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미국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게 성장 산업인가 할 만한 회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존디어라든지 캐터필라라든지 그죠? 우리가 생각하면 이 울산스러운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기존에. 근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고 여기에 수소 연료 전지가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부분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 그 생태계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산업 정책, 우리의 또 도시에 대한 행정 이런 것들도 그 안목에서 하면은 야 우리만 왜 그러면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이런 데 머물어 해도 아 공업 도시에는 그냥 공장이 있고 굴뚝이 있고 예,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면 실업이 생기고 이런 발상에서 아주 혁신적으로 생각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시도들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도시 단위에서도 울산 광역시가 치고 나가시고 있으니까 한국의 다른 큰 도시들도 중소도시들도 자극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변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상당히 약간 글쎄요 뭐 흥분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네. 좋았던 것은 사실은 뭐 저도 곳곳을 다니면서 뭐 경남 뭐 대구 네. 뭐 전라도 충청도 가서 지자체 분들하고 얘기하고 뭐 네. 거기 이제 뭐 산업에 대한 고민들 뭐 이런 걸 듣는 기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기업들 거기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많이 좀 인식들이 낮아요. 네. 네. 낮은 경우가 많고 네. 기업들이 움직여야지 이제 겨우 따라가서 이제 서포트하는 정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우리 부시장님 네. 말씀 딱 들어보니까 오히려 조금 보조를 맞추는 걸 넘어서 조금 더 이끌어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건 단순히 제가 어떤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울산 같은 이런 케이스가 우리 주요한 생산 이 컴플렉스들에서 네. 다 계신다면 그럼요. 나라 자체가 바뀌는 것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그렇죠. 바뀔 수 있네. 그래서 네. 상당히, 예, 상당히 책임감이 되게 느껴지고요. 네. 울산이 그 어째 보면은 뭐 페이스리프트 네, 전신 성형을 했다고 이제 그 생각되는데 물론 그 단계를 그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겠지만은 저희는 다음 그 킬러 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울산이 대한민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는 그리고 울산에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요. 경제부시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다하고자 네. 합니다. 자, 울산광역시의 조은경 경제부시장과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뭐 저희가 뭐 그렇게 큰 기획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기업을 알리는 거는 사실은 제3자적인 관점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회사 분을 모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잘못되면은 일방적으로 주가를 홍보하는 그게 될 수도 있어서 참 저도 많이 하고 싶은데 또 그런 의뢰들도 많은데 제가 굉장히 저어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책 그리고 울산광역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어떤 혁신에 대한 어떤 시도들을 좀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또 투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3프로TV의 시공간을 활용해서 좀 많이 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도도 좋고요. 그리고 중앙부처 혁신 담당 공무원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대화하는 가운데 제2, 제3의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시정에 바쁘신데 직접 찾아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울산 변화에 큰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울산 광역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뵐 것을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수술을 마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